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배우 송하연은 과거 비중 있는 배역들이 많지 않아 큰 이목을 끌지 못하였는데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신들린 악역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제 좀 인기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런 인기 덕에 최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하면서 한 말이 화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송하연은 방송 말미 출연 소감을 묻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한마디만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송하연은 여기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라며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기자의 꿈은 그냥 연기하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는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기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듣던 아는 형님 멤버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감동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녀가 갑자기 학폭 의혹이 터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학폭 논란 설명에 앞서 해당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학창시절 피해자를 놀이터로 불러서 90분간 싸대기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학폭 가해자는 남학생인데 왜 못 피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 주위에 다른 선배 여학생들도 있었으며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당시 그 학교 일진짱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밝힐 수 있었던 시간도 많았는데 왜 이제야 폭로하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해외에 살고 있어 한국 방송을 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우연히 아는 형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배우로 활동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논란은 1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요. 학폭 피해자는 2004년 8월 배우 송하윤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가해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나가 이유도 모른 채 90분 동안 싸대기를 맞았다며 당시 가해자는 나보다 한 학년이 높았고 남자친구도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 한번 못하고 맞기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이후 송하윤은 또 다른 집단에 연루돼 학교 파로 처분받고 서울 강남구의 모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송하윤의 프로필을 보면 압구정고등학교, 구정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중원고등학교 등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를 비롯한 뭐 걔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명백히 있어 보여. 근데 걔가 자기 잘못한 건 당연히 너한테도 피해를 줬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트라우마가 됐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너가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에 사실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게 그런 거지. 또한 송하윤의 정확하게 언제부터 본명을 버리고 예명을 사용했는지 모르나 그녀의 본명은 김미선으로 이후 김별로 바꿨습니다. 현재는 송하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고요. 이후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폭 피해자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최근 우연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송하윤의 영상을 보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한 송하윤의 모습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송하윤과 그의 소속사 측에 연락해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사과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소속사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송하윤이 현재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제보자에게 한국으로 건너와 직접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제보자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송하윤과 함께 LA로 갈 테니 CCTV를 따지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송하윤이 베트남에 있어 연결이 안 된다라며 시간을 끌고 사과하길 거부한 송하윤의 소속사 측의 인내심을 잃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송하윤의 학폭이 터지자 과거 한 커뮤니티에 댓글로 남겨진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2018년 6월 27일 작성된 내용을 보면 당시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며 패거리로 친구 한 명 왕따 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 갔다며 생긴 거와는 다르게 강단이 있는 친구라고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내용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송하윤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송하윤 반포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라고 글을 남기며 왜 반포고에서 구정고를 강제 전학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며 동창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가만히 안 해도 뻔하다. 내 제일 친한 친구도 송하윤한테 괴롭힘 비슷한 거 당했어. 그 인성에 뭐가 언제 터져도 터질 줄 알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송하윤 씨 예능에서 착한 척할 때 소름 돋았어요 라고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네티즌은 나 반포구 동창
고3 같은 반인데 제보자 그건 모르겠고 반포고 때 일 아니라서 강제 전학 두 번 중 한 번은 반포고에서 구정고 강제 전학 맞다. 걍 공식 입장 보고 웃고 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반포고 동창인데 강제 전학 자체는 확실해. 같이 몰려다니면서 노는 여자애들 패거리가 있었고 걔들이 싸움에 연루돼서 다 찢어져서 다른 학교 갔던 기억이 있음. 여학생들이 ᄃ으로 강전당하는 건 진짜 드문 일이라 그때 동창들 대충 기억은 있을걸. 근데 당사자 아닌 학생들한테도 내막이 상세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 일찍 간 패거리 싸움이었는지 일방폭력이었는지 뭔지는 몰라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부천에서 같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노는 애였던 건 맞고 그때도 이쁘장했음. 연예인 한다고 전학 간다 들었고 그때는 누구 패고 그런 과가 아니었어서 좀 신기함. 진짜 작고 말랐어서 더 상상이 안 됨. 대체 전학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을 말한 네티즌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애한테도 친해지려고 다정하게 말 걸고 귀여운 애였어요. 중학교 때 노는 애들이랑 붙어 다닌다는 소린 들은 것 같은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세게 보냈나 보네요 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착한 애였는데 학폭 드니 씁쓸하긴 하네요. 고등학생 때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귀여운 이미지가 아닌 완전 예뻐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진이랑 사귀었나 보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공개 시점에 대해 미정으로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이 출연하는 배우 조병규 또한 학폭 논란으로 한동안 활동을 못했었죠. 송하윤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이 불거지자 4월 2일 송하윤의 소속사는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 관련 케이스로 강제 전학을 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건 반장 제보와는 무관한 일이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며 이번 이슈와 강제 전학은 관련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하며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 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일 JTBC 사건 반장은 송하윤에 대한 추가 폭로 방송이 이어졌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며 송하윤이 집단 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방송된 내용에서 다른 제보자는 사건 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송하윤이 집단 행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며 사건 당시 3명이 1명을 때렸다며 가해자들과 얘기했는데 모든 게 송하윤의 이간질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당한 여학생은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인터뷰에서는 서로 일치된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송하윤의 논란이 큰 파장인 것인지 이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송하윤은 촬영 현장마다 해프닝이 적지 않았다라며 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따기 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에게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배우였으라고 하며 한 작품을 촬영할 때마다 두세 차례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바뀌곤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내 남편과 결혼해줘. 포상 휴가 당시 송하윤이 사흘째 되던 날 갑작스럽게 현장을 이탈해 매니저 홀로 포상 휴가지에 남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내용들이 맞다면 소속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에게 직접 한국으로 와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폭로 전 조용히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송하윤의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학폭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끝이 없죠. 네티즌 중에 이런 말을 남긴 분이 있네요. 왜 유명해지고 잘나가니 이제야 폭로하냐고요. 유명해지니까 폭로하죠. 안 유명한데 폭로하면 누가 안다고요. 예로 옆집 사는 아줌마에 대해 폭로하면 누가 아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